섬으로 오가는 여객선이 없어 헤매던 중 수락도 주민 김춘원 씨를 만났습니다. 네, 앞쪽에 보면은 저 보이는 게 수락도 섬입니다. 이름 없는 선착장에서 뱃길로 10분. 그곳에 수락도가 있습니다. 첫머리에 우리 지역 집이 있어요. 형 시켜드릴게요. 따로 들어오세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위 김춘원 씨의 집. 와, 요즘 창이 엄청 큰 게 있네요. 집을 지면서 밖에 풍광이 너무 좋아서 창문을 좀 크게 냈어요. 일부러. 소파에 앉아서 밖에 내다보고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어요. 일단 여기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욕심 다 그냥 내려놔버리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보여주시려나 했더니 얼마 전 마련했다는 해먹. 아이고, 너무 편하네요.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북적였다는 수락도. 여기가 지금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간판. 아, 이게요? 네. 수락 해갖고 뭐 충성 이렇게 막 써졌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주민들이 많으셨겠네요. 네, 한 150명 이상이 활동을 하고. 근데 어쩌다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 섬이 됐나요? 섬에 식생활이 불편하니까 다 나가버렸죠. 고흥이 고향이니 수락도 사정 허원합니다. 여기가 옛날 학교 선생님들 사셨던 기숙사 관사예요. 6개, 6개 반 선생님 모두 다 이거 사셨어요. 하지만 주민 대부분이 떠나버리고 5년 전 춘원 씨가 오기 전까지 수락도는 적막한 섬이었습니다. 여기는 학교 본 건물인데 리모델링해서 개인 소유가 됐죠. 이렇게 건물 뼈대를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살린 거예요. 이 집도 춘원 씨가 섬에 온 후 지어졌답니다. 저쪽으로 보면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원래 그쪽이 마을 지구예요. 그 헌 집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4채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지은 집들이 10가구 정도. 무인도가 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들어오신단 분들 있고 지금 한 분은 여기 꾸준히 지금 또 거주하고 있고요. 모두가 떠난 섬에 김춘원 씨는 왜 온 걸까요? 맛있는 거 건지러 갑니다, 바다에. 맛있는 거요? 예, 예. 섬에는 가게 하나 없지만 바다에서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건지에 올려서 맛있게 요리해 줄게요. 일단 넣어두면 무엇든 걸려든다는 김춘원 씨의 통발. 오늘은 무엇이 들었을까요? 뭔가요? 문어요? 이 정도면 큰가요? 예, 이 정도면은 큰 편이죠. 요 가에 돌무를 치고는. 예, 수락도는 아주 쫄깃쫄깃하고 굉장히 식감이 좋아요. 예. 11월 수락도는 문어가 제철. 우와, 있어. 통발마다 돌문어 풍년입니다. 한 번도 빈손으로 돌아간 적 없다는 김춘원 씨. 하지만 욕심은 내려놨습니다.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통발에 올려서 먹고 싶은 만큼만 꺼내고 가요. 네. 섬으로 돌아가는 길, 춘원 씨의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여기 나와보세요. 네. 빨리 나와보세요, 여보. 부인이 기다리고 계셨네요. 아, 맛있는 물어를 잡았어요. 보세요. 몇 마리 잡은 거야? 아. 어머, 어머, 어떡해. 어머, 어떡해. 붙었어. 보신가봐요. 깨끗하다 완전. 달라붙어갖고 길길이. 맛있겠다. 살아있어요. 도망갈라 그래요. 아내 김민숙 씨는 아이들과 고흥에 살며 2, 3일에 한 번 수락도에 들어온답니다. 문어 라면은 춘원 씨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소박한 성찬. 얼른 빼야 돼. 얼른 빼야 돼. 이게 너무 데쳐지면 말랑말랑해져 버려요. 색깔이 변하네요. 네, 완전히 변했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국물이 아버지 토해졌던 그 색깔이 이걸 다 나갔어요. 여기 그 갈색이 요 물로 다 나가버렸어요. 문어를 여기서 데쳐서. 섬에서 나는 귀한 것은 아내와 함께 나누고픈 춘원 씨의 마음이 밥상 위에 한가득입니다. 문어 육수 국물에 아, 이거 라면에 부으면 진짜 너무 맛있겠네. 그냥 커도 괜찮아. 수락도에 사니 이런 귀한 맛도 볼 수 있는 거죠. 도시에서는 엄두도 못 낼 맛입니다. 라면 색깔이 포도하고 문어가 빨간 물을 라면이 어차피 문어 색깔이 돼버렸네. 더 맛있어져 버리네요. 밖에서 먹으니까. 이 바다 가운데에서 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와우. 다 익었어요. 함께이기에 더 행복한 시간. 정말 맛있네요. 순이장하고 맛있네요. 작은 행복에도 즐거운 나날입니다. 춘원 씨가 수락도 뒤쪽 바다로 향합니다. 이곳엔 춘원 씨 혼자만 즐기는 비경이 있는데요. 해안 절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상 전리층도 있고요. 아, 절벽이 높아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런 데는 농어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낚시꾼들이 항상 1년 내 봄비는 곳이에요. 이런 곳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접근 불가능한 절벽이에요. 야, 여기 절벽은 너무 멋있는데요. 예, 예. 여기는 멋진 거에 비해서 잘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알려지진 않은 섬들이죠. 예. 수락도 뒤편으로 드넓게 펼쳐진 바다 밭. 저쪽에 이제 우리 김양식장 보이네요. 가서 김이 얼마나 자랐는가 한번 봐보죠. 아, 여기 모자리 면적이 모자리 면적이 뭐 한 지금 한 15헥타르 정도 된다. 그럼 그걸 나중에 뿌릴 때는 더 넓은 면적이겠네요. 그러죠. 뭐 한 40헥타르 정도. 김양식 모자리예요. 못자리요? 예, 예. 까비김밥이죠. 김도 그렇게 훈련을 하나요? 예. 이 자라고 있는 게 이제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이잖아요. 아.
플라플함도 보이잖아.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이게 10일 후에는 이제 모짜리에서 넓은 바다로 이설돼서 거기서 이제 10일, 15일 후에는 바로 수확이 들어갑니다. 춘원 씨는 김 양식을 위해 5년 전 수락도로 왔습니다. 모두들 살기 힘들다 떠난 섬에서 가능성을 보았던 거죠. 5년의 기다림 끝에 첫 수확을 앞둔 김. 막바지 건조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뒤집으면은 김빨이 물 위로 올라오면서 건조 작업이 되면서 부유물 붙어있는 잡조리들이 다 말라서 죽고 김은 살고 햇볕 소독이 햇볕 소독. 2시간 정도 말리면 바짝 말라요. 다시 물에 넣어줘요. 이제 2시간 후에. 김춘원 씨는 5년을 홀로 이 섬에 살며 김 양식을 준비해 왔답니다. 늦은 오후에 부부가 오붓하게 어디를 가는 걸까요? 바닷길 따라 도착한 선창가 옆 갯바위. It's amazing how you can speak right to my heart. 여기 이게 다 토시예요. 이 다 노란 게. 수락도가 번성했을 땐 마을 사람들이 이 자연산 토스로 살림을 꾸렸답니다. 기다렸네요. 네, 이게 온 섬에 이게 다 널렸어요, 널려. 예, 널렸다고요? 네, 온 바위에 전체 다 하잖아요. 이 뺑둘러 닭이에요. 다 포스 이렇게 달려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반찬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거북선도 있고, 컵도 있고, 고동도 있고, 그래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한 2만원치 되겠죠? 야, 그냥 공짜잖아요, 오정선. 네. 이 섬은 진짜 보물섬 같아요. 네, 보물섬 같아요. 모든 게 다 여기서 육지 안 나가도 여기서 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많이 따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만 되겠어요. 먹을 것만 딱 골라가지고. 네. 결코 욕심내지 않습니다. 보물섬 수락도에 살기 때문이죠. 부부가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매일 함께할 수 없으니 시간이 날 때면 꼭 붙어 다닌다는 부부. 든든하게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유, 그분 너무 다정하신 거 아니에요? 추우니까 오늘은. 네. 안간 손잡고 발전기 알아. 비결이 뭔가요? 그냥 수락도 여기 들어오고 나서는 마음이 여유가 너무 많이 생겨서 모든 거 편해진 것 같아요. 여유롭게 좀 살고 싶어요, 이제. 이 세상에서 저보다 더 큰 부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섬도 있고요. 주변에 이 많은 보물 같은 먹거리들이라든지 이 맑고 깨끗한 데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누가 갖지 못하는 이런 것을 다 갖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는 보물 같은 섬입니다. 부부의 소중한 꿈이 그 섬에 있습니다.